산세가 마치 병풍을 두른 듯하죠. 경사로의 특징을 살려 2층으로 지어졌답니다. 야, 웅장한데요. 위에는 전통 한옥으로 돼 있고요. 아래층은 황토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신과 구의 조화네요. 언제 지어진 한옥이에요? 15년 됐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은 한옥이건만 꽤나 고풍스러운 느낌인데요. 짓기 3년 전부터 강원도에서 나는 금강송을 건조시켜가지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짓게 됐습니다. 야, 귀한 나무로 지었네요. 귀화는 전통 장인에게 의뢰해서 직접 구운 A급 귀화입니다. 현대식 한옥으로 편리함은 더했지만 외관은 고즈넉한 전통미를 그대로 살렸답니다. 반면 1층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2층이 한옥이라면 1층은 황토집이라고요. 양평에서 나오는 황토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황토 벽돌에 이렇게 볕집을 넣음으로써 습도 조절도 되지만은 숨을 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전 석태 씨는 2층 한옥 한 채를 먼저 인수했다는데요. 아, 2층부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한 건물이 대지 200평에 건평, 아래 위층에서 100평, 저 밑에 땅이 200평, 저 뒤에 땅이 140평, 그래서 총 740평. 이 전체를 그 한옥 마을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 마을을 꿈꾸는 주인장이라니 어째 그 클래스가 남다른데요. 붙이면은 상상도 못할 금액일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만지는 보기 힘들죠. 가늠이 안 되는데요. 좋은 얘기 중에 하나는 오는 손님들, 조금 젊은 친구들도 로망을 어떻게 사장님은 이렇게 빨리 이루셨냐는데. 궁금해요. 로망을 어떻게 사장님은 이렇게 빨리 이루셨냐는데. 다 이게 은행의 힘 아닐까요? 아, 역시 대출인가요? 금리만 내리면은 좀 더 원금을 좀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